여러분, 키오예요. 오늘은 여름맞이로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전에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가지고 여름쿨 라이트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쿨톤 메이크업을 한 번도 영상에서는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잘 어울리는 화사하고 뽀용한 하이틴 느낌의 아이돌 쿨톤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수식어가 되게 긴 것 같은데 그냥 좀 더 통통 튀고 화려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해볼게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앞머리를 까줄게요. 오늘은 핀도 약간 하이틴스러운 느낌? 아우,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지독한 여름 감기에 걸렸어요. 요새 한참 환절기여가지고 감기에 걸리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감기에 결국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목도 잠겨있고 되게 코찔찔이 상태로 아마 계속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꼭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너무너무 지독해. 하여튼 지금 이제 닥톤은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여기다 로션을 발라줄 건데요. 요거 아베느 이드랑스 에센스 인 로션. 물 같은 제형의 로션을 얼굴에 발라준 다음에 요 퍼프에다 물을 먹여갖고 왔거든요. 요거 갖다가 슥슥 얼굴에 온도가 좀 같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요걸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이렇게 물 먹인 퍼프로 발라주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요새 되게 좀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프라이머 요거 아워글래스 건데요. 요거 갖다가 볼 쪽이랑 코 쪽에 모공 살짝만 커버해줄게요. 이게 아주 꾸덕한 제형이어서 완전 소량. 슥슥 밀어서 모공에 채워주는 느낌으로 커버를 해줄게요. 좋았어. 되게 촉촉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줄 건데요. 오늘은 쿠션을 사용해볼 거예요. 요거! 요번에 아이미미에서 쿠션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쿠션에 대해 바라고 상상했던 모든 것을 담은 쿠션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종류는 커버, 벨벳, 글래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이틴 느낌이잖아요. 솜사탕같이 보송보송 가벼운 느낌으로 피부를 연출해줄 거라서 요 벨벳 타입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21호 아이보리, 23호 베이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화사하게 21호 아이보리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부드럽고 가볍게 발리는데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입니다. 이렇게 여름엔 특히 두껍고 텁텁하게 올라가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이건 답답한 느낌도 없고 안 바른 것처럼 피부가 편한 느낌이에요. 와우, 보송보송. 근데 그러면서 밀착은 되게 쫀쫀하게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커버 필요한 부분에 추가로 살짝 올려주시면 커버도 되게 잘 되고 얇게 올라가서 보송보송 솜사탕 같은 피부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파우더 처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끈적이지 않고 보송보송한 느낌이 나요. 아니 그리고 이 친구가 지속력이 얼마나 좋은지 100시간 고지속 커버 쿠션이라는데 제가 100시간까지는 테스트를 못해봤어요. 근데 이제 틈틈이 사용해봤을 때 지속력이 좋다는 거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또 수정할 때도 얇게 발려서 데일리로 쓰기 좋은 쿠션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파우더 처리를 할까 했는데 솔직히 진짜 파우더 처리 안 해도 될 정도로 보송보송한 느낌이어가지고 오늘은 파우더 처리는 패스를 하고 그리고 요거는 아이섀도우인데 완전 화이트 아이섀도우예요. 이렇게 완전 하얀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꺼진 부분 좀 약간 이렇게 올라오게 하고 싶을 때 요거 갖다가 살짝 이렇게 밝혀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살짝만 해줘도 살짝 이렇게 뽕긋하고 올라와 보이죠? 자, 이제 베이스가 다 됐으면 이제 얼굴에 색감을 좀 먼저 올리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볼터치 먼저 해줄게요. 요거 롬앤 베러덴치크 블루베리칩. 요 근래 발견한 볼터치 중에 좀 제일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뭐랄까 얼굴에 그 기본 색감 올리는데 색깔 너무 진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발색이 되게 잘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올려주고 코 부분도 그리고 아예 여기 눈두덩이 부분도 크게 그냥 연하게 한번 싹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클리오 에어블러 휩 블러쉬 베리스쿱이라는 색깔입니다. 이렇게 완전 좀 엄청난 쿨핑크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거 제형이 되게 신기해요. 뭔가 엄청 응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파우더 날림도 적고 발색도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그리고 가운데 부분만 코 부분이랑 여기 눈두덩이도 살짝만 핑크 느낌 넣어줄게요. 지금은 좀 과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눈화장 올라가고 나면 아마 그렇게 과한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눈썹 잠깐 그리고 갈게요. 이거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 연갈색
요즘은 트렌드가 눈썹 좀 별로 진하게 안 그리고 눈썹 아예 탈색해가지고 연하게 이렇게 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연갈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줬어요. 이제 눈화장을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이거 컬러그램 눈토리얼 아이 팔레트 2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서 이 색깔 쌍꺼풀 쪽 음영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컬러 이 애쉬 그레이 색깔 가지고 방금 바른 것보다 조금 더 적은 부분으로 음영 잡아줄게요. 요렇게 이거 애쉬 색깔 발색도 되게 잘 되고 색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요 색깔이 생각보다 음영 잡기 괜찮은 색깔인 것 같아서 요거 갖다가 여기 코 쉐딩 살짝만 생각보다 쉐딩 음영 되게 잘 잡히는 느낌이에요. 완족. 그 다음에 애교살도 라인 잡아주고 갈게요. 요거 제가 자주 쓰는 에뛰드하우스 초콜릿 라떼. 저는 애교살을 약간 동그란 느낌보다 좀 시원하게 뒤로 빠지는 그런 느낌으로 빼주고 있어요. 이렇게 좀 도톰하게 라인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골이 아래쪽 음영도 살짝 잡아줄게요. 뒤트임 라인. 요거는 요것도 에뛰드하우스 롱고 그란데. 아주 살짝만. 그리고 뭔가 라인을 이렇게 뺀다 이런 느낌보다 여기를 살짝 이렇게 음영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요렇게 만족스러워. 자 이제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요. 요거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애쉬 블랙. 요거 진짜 제 최애 아이라이너예요. 너무 진하지 않으니까 진짜 자주 쓰게 돼요. 꼬리 빼주기 전에 요쪽 뒤쪽 먼저 채워준 다음에 요렇게 꼬리를 고양이 같은 느낌으로 싹 빼줬어요. 여기서 좀 더 또렷하게 하고 싶다 하실 때 여기 앞쪽에 앞쪽도 살짝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 부분은 그냥 가만히 냅두는 편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채워버리면 쌍꺼풀을 이렇게 다 차는 느낌이어서 되게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라인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애교살 밝은 부분 한번 잡아줄 건데요. 이거 투쿨포스쿨 글램 언더라이너 베어 피치. 완전 살살. 밝은 라인 살짝만 채워줄게요. 그리고 아까 이 팔레트의 이 색깔. 밝은 핑크 색깔. 핑크 색감 그냥 통통통 살짝 얹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요거 여기 눈 앞머리 쉬머한 펄이어가지고 눈 앞머리 채워주기 좋은 색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컬러 요 글리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자글자글한 그런 글리터인데 요거가지고 눈두덩이에 살짝 올려줄게요. 카메라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은은하게 빛날 수 있게 해줬고 이제 여기다가 속눈썹을 제가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가닥 속눈썹 4가닥씩 이렇게 눈에다 붙여주고 왔는데 오늘은 요거 코링코 11mm랑 10mm 섞어서 이렇게 같이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페리페라 심플레인 슬립 마스카라 블랙 사용해주겠습니다. 여기 속눈썹 붙인 사이사이 조금 채워주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세워서 해주고 쪽집게 해가지고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도 좀 찝어가지고 살짝 뭉쳐주는 느낌. 이렇게 자기주장 강한 속눈썹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화려하게 언더도 조금만 해줄게요. 짜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제 코가 지금 아까부터 너무 고주망태처럼 핑크핑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빗을 넣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먼저 요거 롬앤 시스루 베일라이터 선키스트 베일 완전 쉬머한 하이라이터를 가져왔어요. 끝부분에 빗을 넣어줍니다. 확실히 빗을 넣어주니까 아까보다는 덜 고주망태였죠. 그리고 하이라이터 하나 더 가져왔어요. 요 글린트 하이라이터 크롬 베이비. 엄청 이렇게 핑크핑크한 그런 하이라이터입니다. 얘는 입자가 굉장히 커요. 펄감이 되게 느껴지는. 요거 가지고는 여기 볼 부분 그리고 여기 눈 앞쪽 애교살 아랫부분도 핑크색 빛깔 살짝 넣어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아이돌스러운 메이크업이니까 또 글리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어반디케이 스타파이어라는 색깔입니다. 진짜 반짝반짝 장난 아니에요.
여기 눈 애교살 가운데 부분 약간 눈물 같은 느낌으로 살짝 콕 찍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좀 울먹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거의 다 됐다. 이제 입술만 바르면 돼. 일단 요거 3CE 소프트 매트 립스틱 웨이백 베이스로 바르기 되게 좋은 색깔이에요. 약간 뮤트한 느낌. 요거다가 살짝 입술 통통하게 좀 오버립 해주면서 베이스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와,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입술 약간 동글동글한 라인으로 만들어줬는데 확실히 이게 제가 오늘 볼터치를 좀 약간 쿨한 색감을 발랐더니 되게 웜한 느낌으로 색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거 롬앤 펑키 멜론 색깔 되게 약간 팝한 그런 컬러 느낌이에요. 좀 존재감 강한 그런 느낌. 거기다가 이제 요거 요것도 롬앤 거 글래스틱 워터 글로스 산호 크러쉬. 이거 되게 플럼핑 효과 있는 글로스라서 그래서 엄청 약간 화한 느낌 살짝 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 발라도 돼요. 그냥 빛 살짝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윗입술은 약간 윗부분 정도만 발라줘도 되는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해서 쿨한 느낌의 하이틴 메이크업 맞춰봤고 이제 저는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링을 맞춰봤습니다. 짜잔! 오늘 좀 약간 귀여운 뽀짝하게 이렇게 머리를 양갈래로 해줬고 여기에 약간 요 Y2K 느낌 나는 그런 별빈도 이렇게 뽑아줬어요. 네, 약간 하이틴 컨셉이었잖아요. 어떤 설정이냐면 약간 좀 애들이 마냥 어리게만 보는 그런 거죠. 이런 꼬맹이 막 이런 느낌 어리숙한 그런 하이틴 여주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돌 쿨톤 메이크업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뭔가 쿨한 핑크가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올 수 있게 이렇게 아이돌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특히 이 원더베벨 래스팅 쿠션으로 뽀송하게 화사한 무드 연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믿고 쓸 수 있는 지속력이니까 여러분도 꼭 만나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